이곳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미래처럼 밝고 행복한 사람들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밝고 행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느레랑의 주제곡 배우들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무대는 뮤지컬 올슈겁의 케네프 폴링 인 러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두 번째 무대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많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뮤지컬 극단의 음악감독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고봉조입니다. 우리 대구는요,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중심지입니다. 이 근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뭘까요? 네,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이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만든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 기적소리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서상동 선생님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극단이 노래를 준비하였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 기적소리 장면에서 서상동 선생님께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발휘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기적소리, 힘을 기르자 국채를 갚을 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기르자 민족의 힘을 시대를 일어 각성을 하자. 힘을 기르자 민족의 힘을 나라를 알고 세계를 알자. 조선을 엿보는 일제 침탈 이대로 당할 수만 없는 일, 책을 만들자 펼쳐 읽어라 애국의 길이 책 속에 있다. 선생의 깊은 뜻 절절히 벌써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일, 국권을 회복할 준비하는 일. 환난의 시대에 충의를 결심하는 자 없네. 모두가 수수방관 이 함문 지킬 뿐, 황제 폐하에 근심 깊어지고 백성의 나라 위태로우니 우리의 국채 1300만 달렸소. 산천리 강토 누구 것인가 우리의 것 아닌가. 우리의 국채 1300만 대 안에 전망이 달렸소. 국채를 갚을 한 가지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우리 2천만 동포가 석 달만 선배를 끌어 한 사람이 한 달에 20전씩만 모을 수 있다면 거의 1,300만 원이 될 것이오. 부족하다면 10원, 1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면 될 일이오. 그렇다면 나부터 실천하겠소. 한 가지 방법, 국채를 갚을 한 가지
씨가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유명 뮤지컬 네 곡을 메들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이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켄슈타인의 너의 꿈속에서, 그리고 킹키 부츠의 레이즈 역과 오슈겁의 캐넵 커먼 에브리바디까지 이렇게 네 곡이 메들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마지막 무대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거리
함께